가장 허리에 안 좋은 자세는 앉기죠. 앉아있는 시간이 훨씬 더 늘어났고요. 그리고 앉아있는 자세 또한 굉장히 좋지 않고 체형이 변화가 왔죠. 비만. 운동량은 줄고 우리가 먹는 음식의 종류가 서구화되다 보니까 계속 내장지방도 쌓이다 보니 과거보다는 훨씬 더 우리 체형이 좋지 않아졌죠. 비만이 늘어났잖아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대부분의 자세는 다 99% 허리에 안 좋습니다. 똑바로 앉아있는 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의자라 하더라도 여러분 자세를 교정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앉아있는 자세 자체가 디스크 발병을 억제하고 허리 건강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정말 좋은 의자는 한 4, 50만 넘더라고요. 그런 의자 아무리 사봤자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지 않으면 막을 수가 없어요. 의자는 디자인적으로 여러분 허리를 이렇게 굴곡을 만들어주고 바르게 앉을 수 있도록 만들어줬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묶어버린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앉으면 이렇게 무너져버리는데 그죠? 너무 의자에 대해서 환상 갖지 마시고 정말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의지죠. 의지.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앉는 것이 바르게 앉는 것인지를 먼저 공부를 하시고요. 공부하신 다음에 실천하시는 것이 가장 비싼 의자보다 훨씬 좋아요.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거죠. 앉아 있을 때는 서 있을 때보다 허리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는 두 배, 세 배 올라가요. 앉으면 아유 편하다. 여러분 편한 것은 편한 거지 척추는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거예요. 앉아 있을 때는요. 허리가 꽉 눌리는 압력이 최소 세 배, 네 배 올라가기 때문에 안 좋아요. 누워 있는 것도요.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누워있을 때 척추의 각도를 다 떠받쳐주는 굉장히 좋은 매트리스가 있다면 관계없어요. 대부분 누워있으면 땅바닥이라든지 쇼파 이런 누워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누워있는 것도 사실은 서있거나 앉아있는 것만큼은 안 좋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대부분 디스크 하면은 허리가 아파야 되지 않나요? 네, 맞아요. 허리가 아픈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만 의외로 허리가 아픈 경우보다는요. 이 엉덩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엉치라고 표현하는데 엉치가 아프면서 다리가 땡기는 증상. 선생님, 저 다리가 땡겨요. 근데 허리 안 아파요. 그러니까 선생님, 허리 안 아픈데 디스크 아니잖아요? 너무나 많이 말씀하시는데 디스크는 허리가 아프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허리가 아픈 요통이 너무 자주 점점 심해진다 싶으면은 반드시 여러분 병의원 가셔가지고 진찰을 받아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허리가 아프면서 다리가 땡기는 증상, 뭔가 좀 발가락이 저린다거나 시린다, 아니면 앉았을 때 엉덩이 안쪽에서 뭔가 좀 뻐근하다, 이럴 경우에는 디스크가 악화되고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반드시 병원 가셔야 돼요. 여러분 척추가 쉬는 유일한 시간은 여러분이 잘 때다. 근데 그 잘 때조차도 여러분이 쉬지 못하면,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척추가 쉬지 못한다면 척추는 24시간 못 쉬는 거겠죠? 서 있을 때와 앉아 있을 때, 일할 때는 척추는 일하는 거지만 누워 있을 때는 척추만큼은 쉬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척추가 쉰다는 의미는 뭘까요? 척추의 원래 모양대로 그대로 유지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이 양복을 입고 왔어요. 그대로 여러분이 다림질 한다거나 스타일러에 맞춰가지고 싹 한 다음에 걸어줘야 되겠죠? 근데 그거를 그냥 꾸긴 상태에서 입고 다음날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엉망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하루 종일 엉망이 된 자세, 무리한 일 때문에 꾸겨진 척추를 피는 시간은 수면 때예요. 그러면은 다림질 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올바른 수면 자세예요. 가장 좋은 것은 똑바로 누워 자는 거예요. 똑바로 하늘 보고 이렇게 편안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잔다 할 때 상상하는 그 모습 있죠? 그 모습이 가장 척추한테는 알맞은 자세고요. 최악의 자세는 뭐냐면 엎드려 자는 거죠. 여러분 엎드려 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 생깁니다. 첫 번째는 고개를 돌려야 돼요. 그죠? 엎드려서 여러분 이불 속에 파묻고 잘 수 있어요? 숨을 쉴 수가 없죠. 따라서 대부분 돌린단 말이죠. 돌리게 되면 목이 이렇게 비틀어지면서 흉추가 돌아가죠. 흉추는 우리 등뼈죠. 흉추가 돌아가면 골반 돌아갑니다. 목이 돌아가는 거 하나만으로 인해서 여러분 흉추와 요추와 골반이 돌아갑니다. 허리는 걸레 짜듯이 비튼 상태 자는 거예요. 두 번째, 숙면을 취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엎드려 있으면 원활하게 호흡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잔다고 하지만 숙면이 불가능하죠. 잠도 1단계, 2단계, 3, 4단계인데 주로 1단계와 2단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뿐이에요.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몸에 쌓여있는 노폐물, 독성물질이 나가지 못하고요. 그 독성물질은 여러분 근육과 뼈에 쌓이기 때문에 만성 통증, 디스크와 협착증이 악화됩니다. 따라서 엎드려서 주무시는 것은 정말 최악이에요. 목 디스크 심하신 분들은요, 누웠을 때 팔을 이렇게 올리면 통증이 좀 경감돼요. 심지어는 더 심하신 분들은 누울 때뿐만 아니라 걸어 다닐 때라든지 일할 때 이렇게 하고 일하세요. 그래서 주무실 때 이렇게 해야지만 편한 분들, 이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목 디스크 의심하셔야 돼요. 똑바로 못 누우면 하나가 필요합니다. 바로 옆으로 하면 돼요. 특히 척추 협착증이 있는 분들은요, 똑바로 못 누워요. 왜냐면은 협착증이 있는 분들은 허리가 앞으로 굽어져 있기 때문에 똑바로 눕게 되면 허리가 펴져요. 그래서 많이 아파지거든요. 그런 분들은 옆으로 모로 누우세요.
대신 무릎과 무릎 사이에 낮은 쿠션을 대시고요. 아니면 낮은 베개 있죠? 베개를 무릎과 무릎 사이에 대셔야 돼요. 안 되면요, 무릎이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골반 틀어지거든요. 무릎과 무릎 사이에 낮은 쿠션을 대시고 옆으로 누웠을 때 베개의 높이는요, 똑바로 누웠을 때보다 베개가 높아야 돼요. 왜냐면 너무 낮으면 고개가 이렇게 되거든요, 누웠을 때. 따라서 옆으로 누웠을 때 이 척추, 목의 각도가 흉추와 일자가 될 수 있도록 받쳐주는 베개가 옆에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는 것이 필수예요. 없습니다. 그거 불가능하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똑바로 주무시는 자세를 강연을 하면서 그게 어떻게 유지가 돼요? 이거는 사실 불가능해요. 왜냐면은 이렇게 누워서 여러분 다음 낮에까지 이렇게 주무시나요? 근데 누웠을 때 잘 유지가 되는 경우는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수면 장애가 없는 분들이에요. 그냥 누우면 잔다. 누우면 자는 분도 있죠. 이런 분들은 눕자마자 1단계, 2단계 수면을 거쳐서 3단계에 넘어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 자세가 대부분 유지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별로 없죠. 자, 그러면은 수면 자세는 알고는 계시되 자꾸만 아침에 일어났더니 거꾸로 누워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무릎과 무릎 사이에 있는 쿠션은 저기 마루에 날아가 있고 이불은 다 밑으로 떨어져 있다. 이런 분들은 숙면을 못 취하는 거예요. 숙면을. 1단계와 2단계 수면에서 굉장히 오래 가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 척추 건강을 위해서는요, 3단계, 4단계 수면이 가야 돼요. 가지 않으면은 노폐물 쌓이고요. 구겨진 근육이 펴지는 시간은 3단계와 4단계 근육인데 그게 없는 분들은 일어나면 온 침대 난리예요. 그럼 뭐예요? 아, 나는 수면에 문제가 있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수면 클리닉 가셔야 돼요. 그래서 수면 다원 검사를 하셔야 돼요. 하셔가지고 의외로 수면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수면만 잡아도요. 심하게 몸부림치던 것이 많이 줄어요. 줄게 되면은 오늘 우리가 배운 수면 자세가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자꾸만 일어나서 자세가 유지가 안 되는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수면을 잡으세요. 그게 답이에요. 일단 최악은 쇼파예요. 엄청 최악이에요. 왜냐면 쇼파는 눕게 되면요 푹 꺼지기 때문에 누웠을 때 척추 각도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누웠을 때 척추의 각도와 모양을 유지시켜줘야 돼요. 여러분 양복이 구겨지면 안 된다니까요. 옆으로 눕든 똑바로 눕든 너무 푹신하게 되면은 푹 꺼지기 때문에 고개는 올라가고 등은 쭉 꺼지죠. 이렇게 구겨지는 거죠. 척추가. 쇼파는 정말 최악이고요. 땅바닥보다는 당연히 침대가 좋습니다. 옥돌 매트 이런 거 안 좋죠. 그래서 딱딱하니까. 매트리스도 사실은 스프링이 있어야 되고요. 누웠을 때 미는 힘이 적당히 있으려면 약간 하드한 타입의 스프링 매트리스가 좋고 그 다음에 여러분 침대가 굉장히 오랫동안 쓰는 경우가 있죠. 10년, 15년 이런 거 많거든요. 좋지 않습니다. 스프링의 수명은 대개는 10년 넘을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고가의 매트리스 막 그런 것보다는 적당한 가격에 5년마다, 6년마다 한 번씩 교체하는 것이 사실은 좋긴 좋다. 그러기 위해서 너무 비싼 것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조건 목베개가 좋고요. 높으면 안 좋죠. 누웠을 때 고개가 이렇게 숙여지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낮은 각도에 내가 누웠을 때 살짝 고개가 약간 적혀지는 정도. 이 정도가 가장 알맞고요. 역시 베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개 소모품이에요. 소모품. 베개는 여러분 1년 이상 갖고 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베개 탄성이 다 저하되고요. 베개 되게 비위생적입니다. 여러분 머리에 있는 여러 가지 기름이라든지 먼지들이 베개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 안 좋아요. 베개는 1년 이상 쓸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베개도 너무 비싼 거 사지 마시고요. 저가형 베개를 자주 교체하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약간 낮은 베개, 목 베개, 고개가 살짝 젖어진 타입으로 사시면 되겠습니다. 현실적인 얘기만 할게요. 바르게 앉기, 바르게 걷기, 물건 바르게 들기 다 아실 거예요. 근데 다 알면서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할 수 있는 것만 말씀드리죠, 오늘. 저는 3-3 운동이라고 해요, 3-3 운동. 30분마다 일어나서 30초만 잠깐 서라. 이게 그나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법일 거예요. 바르게 앉기 하세요. 근데 그게 힘드신 분들은 30분마다 알람을 맞추세요. 여러분 띠디 울리면은 그때 여러분 자세 봐보세요. 다 망가졌어요. 이렇게 100% 100%. 그러면은 이렇게 하다거나 그러면 30초마다 다시 한번 똑바로 앉고 아니면 일어나서 30초만 풀으세요. 30초만 풀고 앉으세요. 앉다 보면 또 다시 알람 재설정 하다가 띠디디 울리면은 이렇게 있을 걸 또. 여러분 이게 해보시라니까요. 정말 8시간 7시간 근무하신 분들 30분마다 알람 해보시면은 여지없이 10번 다 여러분 똑바로 안 앉으실 거예요. 그래서 30분마다 알람 설정, 30초만 허리 풀기. 이렇게만 해도 허리 디스크 진짜 제가 보기에는 많이 예방할 수 있어요.
불 난 다음에 불 끌 수 있어요. 근데 언제 끄냐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어떠한 경우는 불 나자마자 꺼가지고 피해액이 한 뭐 100만 원일 수 있죠. 금방 복구가 되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다 타버려가지고 불 껐지만 건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불을 빨리 발견하고 빨리 꺼야 되는데 이 디스크란 것은 불하고 똑같아요. 타버리면은 다시 복구는 안 됩니다. 심지어 집 같은 경우는 타버리면 지을 수 있지만 우리 연골, 허리 디스크는 지을 수도 없어요. 한번 타버리면 끝나요. 따라서 방치해버리면은 그때 의사선생님이 개입해서 끌 수는 있지만 피해액이 너무 많다. 그리고 복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 질환이에요. 우리 몸의 척추가 중심이 돼가지고 오장육부가 다 디자인돼 있어요. 심장이 왼쪽에 있죠? 일단 폐가 양옆에 있죠? 그 다음에 간, 췌장, 콩팥, 대장, 소장 여러 가지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먼저 뼈가 생기죠, 뼈가. 척추뼈가 생기면서 척추 모양이 만들어지고 그때부터 딱딱딱 위치가 배열돼요. 거기에 맞게 여러분 이사 갔어요? 저의 예상상 오늘 제가 갈 수 있는 평수는 14평이에요. 14평인데 내가 가구를 30평 맞게 살 수 있어요? 안 되죠. 14평 1.5룸이면은 거기에 맞게 가구를 구매해서 배열을 하죠. 머릿속으로 상상하죠. 아, 여기다 소파 놓두고 놔두고 배열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척추와 오장육부의 관계예요. 척추가 그렇게 만들어지면은 거기에 맞게 모든 장기가 디자인되는데 그 척추가 틀어져 버려요. 갑자기 측만증이라든지 아니면 심하게 후만증, 디스크 때문에 틀어져 버리면은 어때요? 모든 오장육부가 다 망가져버려요. 여러분 14평 집 살다가 갑자기 다음날 5평으로 옮겨버리면 어떠세요? 다 버려야 되죠? 마찬가지. 전신질환이에요. 척추가 망가져버리면 소화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뭔가 호흡곤란, 뭔가 잠깐만 쪼인 느낌도 오고요. 불면증도 오게 되고 두통도 오게 되고 뭔가 여러 가지 면역력이 떨어지죠. 그런 이유 때문에 척추는 단순하게 허리 아픈 것이 아니라 전신질환이다. 그렇게 알고 있는 얘기겠어요. 요추 염자는 근육통이에요. 근육을 다친 거죠. 근데 근육을 다치는 이 염자도요, 상상 초월의 통증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119 실려와가지고 막 병원 들어올 때부터 휠체어에 실려온다거나 아니면 119 구급대 그 침대에 오르신 분도 많고요. 고함을 지르고 엄청나게 아픈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요추 염자와 디스크는 엄연히 통증의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극심한 통증이 갑자기 왔다. 그런데 이게 움직일 때 특정 자세로 딱 움직일 때 팍! 하면서 뭔가 번쩍 하면서 허리가 아프다. 근데 다리가 땡기거나 시리거나 저런 게 없어요. 일단 무조건 여러분 허리예요. 좀 더 알기 쉽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염자와 디스크 차이점은 여러분 허리 벨트예요. 허리띠를 기준으로 그 밑에 있는 부분이 아프신 분들은 염자보다는 디스크일 경우가 많고 허리띠보다 위에가 아프신 분들은 염자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리고 평소에 건강하신 분이 뭔가 물건을 들다가 아니면 운동하다가 뜨끔한 다음부터 갑자기 못 일어난다. 그 대신 허리벨트 위에 레벨이고 다리가 땡기고 시린 게 없다. 그러면 염자예요. 마지막 하나 더. 허리가 아픈데 특정 부위가 이렇게 눌렀을 때 아악 아픈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막 검사들이라든지 아니면 가족이 어디가 눌렀을 때 아악 아픈 부분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역시 염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는 MRI를 찍는다거나 아니면 어떤 신경주사가 아니라 대부분 경우는 약물치료 아니면은 물리치료. 필요하면 주사를 맞게 되면은 고가의 검사 없이 치료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행복하고 싶지 않으세요? 나중에. 노후의 행복의 목표가 뭐예요? 뭐 실버타운? 아니면은 마당에서 강아지가 뛰어들면서 그걸 보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풀밭에서 막 치치치 물 막 나오면서 사실 그런 모든 노후의 삶을 즐기기 위해서는 건강하셔야 돼요. 그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척추가 망가져버리면은 넓은 마당에 있는 집, 반려견, 그다음에 많은 재산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돈 중요하죠.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을 지키는 이 기둥이거든요. 기둥이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 정말 기둥 아껴 쓰세요. 아껴 쓰시고 어떻게 해야지만 아껴 쓰는지를 공부하신다면은 여러분 노후에 비록 수많은 재산이 없다 하더라도 훨씬 더 행복한 노후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머리 무게가 얼마일 것 같아요? 평균 한 5kg, 한 4에서 5kg 정도 얘기하거든요. 근데 4에서 5kg면 여러분 볼링 치시죠. 볼링에서 막 10자 써있는 게 10파운드거든요. 그 볼링공이 우리 모기에 올려있는 건데 볼링공 여러분 들어보시면은 이렇게 들고 서있기도 힘들어요. 근데 그 볼링공이 우리 머리 위에 올려있어가지고 이걸 받치고 있는 게 바로 이 모기거든요. 이 얇은 모기 볼링공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 심지어 볼링이 움직여 또. 움직이는데 얘들이 떨어지지도 않아. 자, 문제는 볼링공 무게에 해당되는 이 5kg의 이 머리 무게가요. 앞으로 한 15도 정도만 길어도 2배 이상 올라가거든요. 30도가 되면은 거의 30kg 넘어가요.
그러면은 여러분 볼링공을 이렇게 들 때 하고요 이렇게 어때요? 손목에 가해지는 이 압력과 통증이 엄청 세지죠? 이거 빨리 던지지 않으면 여기 손목 나가거든요. 여러분 목이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은 볼링공을 이렇게 들고 있을 때와 똑같은 압력이 목에 가거든요. 5kg에 해당되는 머리 무게가 숙이는 순간 목에 가해지는 압력은 30kg 넘어요. 그러면 여러분 목이 남아나겠어요? 안 남아나겠어요? 그죠? 요즘 이렇게 심할까? 압도적으로 뭐다? 스마트폰이죠. 저 때는 지하철 타면은 하염없이 하는 게 뭐냐면 광고 보는 거였어요. 광고. 근데 요즘은 100% 고객 전부 다 스마트폰. 여러분 레스토랑 가면요. 5명의 가족이 왔을 때 상상해보세요. 1명 빼놓고 4명은 다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1명은 왜 안 볼까요? 메뉴 고르느라고 메뉴. 이런 환경은 최근 10년 내에 생긴 거잖아요. 따라서 현대인이 요즘 그렇게 목 통증 때문에 고통받는 이유는 바로 이 볼링공과 스마트폰 때문이다. 일단 제가 볼링공 예를 들었었는데 볼링공을 똑바로 들 때와 앞으로 내밀 때의 무게 차이는 작게는 2배에 5배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때 가해지는 목 통증은 첫 번째는 근육통일 거예요. 근육이 지탱할 수 없으니까 근육이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저 아파요 아파요 제발 좀 이걸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근육인데 시간이 지나면은 관절 나가죠. 관절이 손목에는 손목 관절이 있지만 목에는 목 디스크가 있죠. 목 디스크가 그 압력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볼링공이야 잠깐 숙이고 말지만 여러분 목은요 하루 종일 이렇게 숙이고 있기 때문에 목에 가해지는 압력은 하루 종일 가해지는 거예요. 잘 때 빼놓고는 그러면은 목뼈와 뼈에 있는 연골은 그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서서히 퇴화가 되어버리거든요. 여러분 60, 70, 80에 와야 될 퇴화가 20대부터 오는 겁니다. 따라서 목이 아프다는 것은 근육통이 아니라 벌써 여러분의 목이 70대 목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의심하셔야 되고요. 실제로 20대, 30대 분들 저한테 오셔가지고 MRI 찍어보면은 이미 60대, 70대의 목인 분 많아요. 여러분 정말로 심각해요 이거. 일단은 처음에는 거북목으로 시작했겠죠. 하지만 거북목이 교정이 안 되면은 목 디스크, 그러니까 빨리빨리 60대, 70대 이상으로 늙어가는 퇴행성 디스크가 오게 되고요. 그 다음은 목의 추간판타주증, 목 디스크가 오는데 중요한 것은 목 디스크로 끝난 게 아니에요. 가장 흔한 증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두통이거든요. 두통. 여러분 이유를 알 수 없는 두통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아요. 주로 일자목과 거북목으로 인한 두통의 특징은 뭐냐면요 후두부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시냐면요 여기서부터 뭐가 치고 올라가는데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까지 오고 심지어는 더 심하면 눈까지 아프다 그래요. 두 번째 거북목으로 인한 두통의 특징은 막 송곳으로 찌른다 그래요. 송곳으로 막 후벼 파요 그래요 여기를. 그리고 이 눈 감고 와요 아플 때. 눈은 뜰 수가 없다 그래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리고 심한 어지럼증. 그 다음에 속이 미식미식해가지고 자꾸 토할 것 같은 느낌. 정말 중요한 건 불면증이에요. 불면증 때문에 하루 종일 피곤해요. 이 모든 증상들이 의외로 거북목과 일자목에서 출발하는 증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유를 알 수 없는 두통과 불면증, 이 눈 주위의 통증, 송곳으로 찌르는 그런 양상의 통증이 있을 경우에는 목에 엑스레이를 한번 찍어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목 뒤에서 신경이요 이렇게 타고 올라와서 머리를 타고 눈까지 와 있어요. 이 신경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북목이 생기게 되면 뭐예요? 근육이 꽉 굳어버리거든요. 굳어버리면은 이 근육이 목 뒤에 있는 신경을 꽉 조여요. 이 신경에 따라서 다 아픈 건데 나중에 눈까지 아픈 거지. 심지어는 귀 뒤에 이쪽도 아프고요. 이명도 들릴 수가 있어요. 종종 제가 진료실에서 경험하는 건데 증상은 되게 유사해요. 일자목, 거북목 또는 목디스크와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목이 아프고 그 다음에 어깨도 아프면서 팔이 막 당기면서 저려요 하는 것은 전형적인 목디스크와 심한 거북목증에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정말 치료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나아지지 않고 더 악화돼가지고 또 엑스레이와 MRI 찍었더니 목에서는 그렇게 아플 수가 없는데요 라고 말씀 많이 듣고 왔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어깨질환인 경우가 있어요. 어깨의 이 관절 움직임을 제한시키는 오십견 또는 이 회전근개 파열 때문에 팔을 잘 못 쓰게 되면은 어깨 주위 근육이 꽉 뭉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깨에 있는 근육은요 우리 목에 있는 근육과 다 연결돼 있어요. 이 별개의 근육인 것 같지만 사실은 유기적으로 굉장히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어깨의 근육이 꽉 굳어버리면은 승모근뿐만 아니라 목 주위의 근육까지 같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자목 증후군과 거북목 증후군, 목 디스크 증상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목 쪽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불구하고 잘 낫지 않을 때는 어깨 쪽 질환을 의심하셔가지고 한번 정형외과 선생님과 상의를 한번 해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목이 아파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좀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정말 심할 경우에는 팔을 못 내리고 다녀요. 예, 팔을 이렇게 올리고요. 심지어 진료실 올 때 이렇게 올리고 와요. 잠시도 못 내려요. 보면서 선생님 저 살려주세요 그래요. 왜냐면은 팔을 내리는 순간 정말로 표현할 때 이렇게 극심한 고통이면은 전 팔을 자르고 싶어요 그러거든요.
팔을 내리게 되면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일자목 증후군을 방치해서 목 디스크가 됐고 목 디스크를 방치하게 되면은 신경이 심하게 들려가지고 팔을 못 내리는 상태까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무실 때 팔을 이렇게 올리고 주무시는 게 좋거든요. 누워서 내리면 불편해. 그런 분들은 목 디스크 있는 경우 있어요. 올려야지만 편하게 주무시는 분들은 반드시 목에 엑스레이 찍어보셔야 돼요. 거북목을 유발하는 주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라운드 숄더가 있습니다. 라운드 숄더? 어깨가 무슨 거북목과 목 디스크와 연관이 있냐? 굉장히 연관이 있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정상 자세인데 라운드 숄더가 뭐죠? 이거죠? 그죠? 그죠? 보세요. 라운드 숄더가 되는데 목이 뒤로 빠질 수 있나요? 안 되죠? 라운드 숄더가 되면은 반드시 목은 앞으로 쭉 빠집니다. 따라서 이것만 봐서는 거북목이지만 사실은 원인은 뭐죠? 라운드 숄더예요. 따라서 거북목 증후군과 일자목 증후군, 목 디스크가 심하신 분들은 라운드 숄더가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라운드 숄더를 교정을 해야 되고 라운드 숄더의 또 근본적인 원인은 구부정한 등이에요. 그러면 구부정한 등도 잡고 라운드 숄더도 같이 교정할 수 있는 운동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날개뼈라고 들어봤죠? 날개뼈. 등 뒤에 날개뼈가 있어요. 한 쌍이죠? 근데 라운드 숄더는 뭐냐면요. 이 날개뼈가 자기 위치에 있지 않고 위로 올라가면서 벌어진 거예요. 보면은 위로 올라가면서 숙여지죠?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뭐죠? 날개뼈를 좁히고 내리면 되는 거죠. 그 운동이 정말 유명한 맥킨지 신전 운동의 원리예요. 첫 번째, 손을 어깨에 이렇게 올리세요. 이 상태에서 크게 돌리세요. 앞에서 뒤로 붕 올리면서 마지막에는 강하게 조이세요. 다시 해볼게요. 손을 어깨로 올리고 붕 돌리면서 내리면서 조이는 거예요. 이때 팔을 내리세요. 내려가지고 이렇게 조이세요. 이렇게 되면은 올라가 있던 여러분의 날개뼈가 내려가면서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앞에서 해볼게요. 손을 올리고 크게 돌리면서 날개뼈를 밑으로 쭉 빼면서 모으는 거죠. 모으면서 팔을 이렇게 할 때요. 여러분 대흉근 앞에 있는 가슴 근육을 스트레칭을 하면서 고개를 뒤로 젖힙니다. 후 할 때 10초. 방금 이 동작을 할 때 심하게 어지럼증을 느끼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요 평소에 목이 굉장히 안 좋은 분들인데 그럴 경우에는 이 조이는 각도라든지 목을 젖히는 각도 또는 시간을 줄이셔야 됩니다. 무리하게 하시다 보면요 자칫 기절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요 너무 시원해요. 정말 방금 하신 운동은 라운드 숄더의 교정을 위한 운동이지만 동시에 거북목이 들어가는 일석이조 일타상피 운동입니다. 나는 어깨가 너무너무 아파서 돌리기도 힘들어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더 간단한 운동을 제가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름하여 홈 견인 운동. 집에서 할 수 있는 견인 운동인데요. 첫 번째, 반드시 고개는 일자목을 교정하고 시작합니다. 손을 이렇게 하신 다음에 총 모양, 턱을 잡고 턱을 당긴다. 여러분 이게 좀 애매하면요 돋보기 조그만 거 싶을 때 어떻게 봐요? 이렇게 보죠. 이렇게 그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 대고 쭉 이 상태에서 상상만 하세요. 누가 여러분 정수리를 잡고 끌어올리는 겁니다. 끌어올리는데 나의 어깨는 따라가면 안 돼요. 쭉 올라가는데 어깨는 쭉 내려야겠죠.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당기고 쭉 당겨요. 당길 때 10초. 5 6, 더, 8, 9, 10. 한 다음에 빼면서 좌우로 5초. 마지막으로 한 바퀴. 이렇게 해보세요. 너무너무 시원해요. 오늘 촬영하면서 솔직히 저 목이 아팠거든요. 근데 진짜 없어졌어요. 한번 해보세요. 이게 바로 홈 견인 운동입니다. 그 다음 운동은요, 여러분 이불 위에서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자기 직전에. 이거 정말로 쉬우니까 이거는 하셔요. 딴 거 안 해도 되니까 이건. 자, 이거는 목 디스크 일자목 교정을 하는 동시에 등 통증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운동인데요. 흉추 운동이에요. 흉추의 움직임이 원활하고 부드러워야지만 목이 교정이 됩니다. 해볼게요. 자, 먼저 엎드리세요. 해볼게요. 자, 이렇게 엎드리시고요. 자, 손은요 이렇게 모으시되 이게 아닙니다. 반드시 모아야 돼요. 이렇게 무릎은 어깨 너비로 벌리시고 발은 붙이세요.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요 쿠션을 대셔도 됩니다. 한 상태에서 열중샷 할 거예요. 열중샷 하시고 고개를 돌립니다.
할 때 가슴이 오른쪽 정면을 바라보다 사가시고 고개 돌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걸 하기 위해서 들면 안 됩니다. 다시 해볼게요. 할 수 있는 정도까지 마세요. 했으면은 반대편. 열심히 쉬었다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날개뼈가 이렇게 모으는 효과가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분 흉추도 교정이 되기 때문에 역시 이 운동도 일석이조입니다. 여러분의 옆모습을 타인에게 시켜가지고 사진을 찍으셔야 돼요. 찍으셔가지고 본인이 얼마나 일자목이 심각한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야, 뭐 나 가만히 서 있을 때 사진 좀 찍어주라고 하세요. 그렇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그냥 딱 찍었을 때 거의 열의 열은 옆에서 봤을 때 턱이 여러분 가슴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 나는 일자목이 있겠지, 거북목이 있겠지라고 아는 것과 나의 모습을 찍고 보는 것은 너무 달라집니다. 가장 좋은 것은 가까운 병원에 가셔가지고 엑스레이 찍어보세요. 찍어보면은 다 놀래요. 제가 보여주면 선생님 저 이거 제 거 맞아요? 그래요. 젊으신 분들도 그래요. 그 경각심을 먼저 갖는 것이 가장 첫 번째예요. 사진을 찍든지 엑스레이 찍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일하실 때요. 손 있죠? 이렇게 해보세요. 하신 다음에 여기 이 손가락 끝을 턱에 대시고 옆에 봤을 때 엄지손가락이 가슴에 닿지 않으면 다 거북목이에요. 이 엄지손가락이 여러분 이 흉부에 닿을 수 있도록 당겨주세요. 그거를 수시로 하셔가지고 나의 거북목을 교정하려는 노력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사무직 하시는 분들 의자와 책상과 모니터의 높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의자에 앉았을 때 손을 책상에 올려보세요. 올렸을 때 팔 각도가 90도가 돼야 돼요. 의자가 너무 낮으면 이렇게 되겠죠? 너무 높으면 이렇게 되겠죠? 적당한 의자와 책상의 높이는 피고 앉아서 손을 올렸을 때 90도가 돼야 된다. 만약에 안 맞으면 의자 올리세요. 아니면 낮추든지. 두 번째, 이 상태가 됐을 때 모니터의 높이는 정면 상방 10도 정도. 그럼 어떻게 해요? 모니터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치가 없는 분들은 밑에다가 책을 받쳐도 되고요. 받치는 선반 같은 거 팔아요. 사셔가지고 모니터 위치 올리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됩니다.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거부터 바꾸는 것이 목 건강을 위한 시작이다. 그게 이제 소리 나는 경우는 대부분 기포예요, 기포. 관절랑. 관절랑에도 물이 차 있고요. 근육에도 근육 결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굳어 있는 관절과 근육은 움직일 때 뻑뻑뻑뻑 하면서 기포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 소리가 난다 하더라도 통증이 동반되지 않으면 관계없어요. 그런데 어깨든 목이든 이게 움직일 때 딱 하면서 통증이 동반되면 그건 안 좋은 거예요. 그건 여러분 분명히 관절 또는 목에 있는 연골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소리 플러스 통증을 확인해라. 두 번째 더 중요한 거 ASMR 해가지고 요즘 막 따닥 하면서 막 목 와 목 건강에 도움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거를 인위적으로 막 두두닥 하면서 하는 거 그거 되게 위험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해외에 토피 났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사망할 수 있어요. 정말 목이 굳어있는 분들은 과도하게 꺾다 보면은 척추 동맥이 파열되면서 돌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이렇게 목소리를 내면서까지 스트레칭 할 필요는 없습니다. 목의 원인은 사실은 목이 아니다. 어렵죠. 그죠? 비유를 많이 하는데 아이들이 뭔가 잘못했어. 그 아이의 잘못이냐?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은 그 아이의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 많죠. 아니면 가정 환경 이런 걸 상담하지 않고 그 아이를 혼내기만 하면은 그게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목은요 아이들이에요. 목만의 문제인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럼 부모는 뭐냐? 부모는 바로 허리와 하체인 경우가 훨씬 많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목을 빼볼게요. 목 빼면은 이렇게 일자목을 교정합시다. 그 아이를 막 혼내. 세워. 그래서 뭐가 나왔어요? 이것도 느득해 가지고 세우는 거. 그게 바로 그 아이를 기른 부모님이라든지 가정 환경을 보지 않고 그 아이만 고치는 거예요. 그럼 돼야 안 돼요. 더 반항합니다. 목 더 아파집니다. 목이 앞으로 빠진 원인은 바로 허리가 훨씬 많아요. 허리가 구부정하면 목은 나오는 거예요. 허리가 똑바로 피면 목은 들어가죠. 그러면 뭐예요? 거북목과 일자목이 심하신 분들은 어딜 찍어야 되겠어요? 엑스레이를. 목만 찍는다? 아니에요. 허리 찍어야 돼요. 여러분 척추를 다 찍어야 돼요. 길게 찍어서 허리와 골반이 심지어는 무릎 마찬가지예요. 무릎이 안 좋은 분들은 무릎의 통증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숙이거든요. 이렇게 따라서 목이 나오는 건데 이거 보지 않고 목만 교정하는 것은 좋지 않다. 따라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 아이와 부모의 관계는 바로 목과 허리의 관계다. 반드시 전신 엑스레이 찍어가지고 허리와 골반을 교정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저는 신경외과 이경석입니다. 오늘은 척추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점 자세히 그리고 알기 쉽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척추는요, 우리 몸의 유일한 기둥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기둥이 흔들려 버리면 집은 무너지잖아요. 그죠? 우리 몸의 기둥이 바로 이 척추기 때문에 척추가 흔들리고 무너져 버리면은 삶을 영위할 수가 없죠. 운동뿐만 아니라 직업, 심지어는 수면, 앉아있기, 걷기, 모든 것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삶의 질을 정말 악화시키는 가장 무서운 질환이 바로 척추질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척추질환이 과거에는요, 노인성 질환, 중장년층 질환이었어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이 척추 질환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게 맞는데 지금은 연령대가 다 없어졌어요. 초등학생도 생기고요. 중학생도 많거든요. 그래서 전 연령층에서 문제 있는 질환이 바로 이 척추 질환입니다. 저한테 오시는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 많이 하시죠. 선생님, 저 운동 진짜 열심히 하는데 왜 저한테 이런 디스크와 협착이 생겼죠? 라고 하는데 저만의 답은 항상 이거예요. 환자분은 운동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냥 여가를 즐기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이라든지 골프, 야구 이런 것은 여러분 스포츠죠. 엔터테인먼트. 하지만 척추의사가 강조하는 운동이라는 것은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가 아니거든요. 척추 건강을 지키기 위한 엑서사이즈, 리해빌테이션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운동이 과연 스포츠인지 재활인지를 구분하신다면 대부분의 경우는 재활을 안 하셨어요. 따라서 운동을 했지만 운동을 안 하신 겁니다. 대표적인 건 이제 제가 걷기 한번 얘기해 볼까요? 걷기? 걷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못 오해하시는 거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목표를 잡고 걸으시거든요. 오늘은 만보, 다음 주는 15,000보. 그래서 막 자랑한단 말이에요. 만보를 오늘을 돌파했는데 시간 얼마 기록을 깼다. 이런 거 많죠. 두 번째는 또 자세를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어폰을 끼고 오른손에는 반려견을 대고 다니면서 왼손은 스마트폰 보시면서 노래 들으면서 걷는 거. 이것도 걷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걷기는 그냥 엔터테인먼트죠. 척추 건강을 위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발에 어디부터 닿아야 되는지, 그리고 걸을 때 항상 허리를 펴고 시선은 어디를 봐야 되는지, 코어 근력은 어떻게 힘을 주는지를 여러분이 공부를 하신다면 아마 제가 보기에 나는 반나절 이상 소요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걷는 것이 올바른 걷기인데 그냥 만보 걷는다고 막 시간 내에 돌파하기 위해서 빨리 걷다 보면은 무릎, 고관절 이런 손상이 올 수가 있고 반려견을 끌고 스마트폰 본다면은 허리와 목이 구부러지기 때문에 오히려 척추 건강을 해치는 운동이 바로 걷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제발 공부하시고 운동을 하시는 게 맞다는 거죠. 요즘 열풍이 불고 있죠. 맨발 걷기. 맨발 걷기가 여러분 건강에 도움이 되려면은 부드러워야 돼요, 흙이. 황토길. 요런 거는 좀 도움될 수 있거든요. 황토길 같이 이렇게 부드러운 흙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밟을 때 이 발에 있는 굴곡, 빈틈을 다 메꿔주거든요. 따라서 이 아치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죠. 하지만 산길에서 맨발로 올라가신 분 종종 봬요. 그런 거 좋지 않습니다. 딱딱한 도로나 딱딱한 흙은 이 발의 아치를 깨뜨리기 때문에 충격이 그대로 발바닥과 발목, 무릎으로 가기 때문에 좋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많이 걷는 게 좋냐? 그렇지 않죠.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은요 대부분 한 번 걸을 때 한 7천, 8천 보 미만으로 권유하거든요. 걷기 운동은 척추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운동 중에 한 가지예요. 따라서 하루의 운동 시간이 3시간, 2시간이라면은 걷기 운동은 그 중에 일부를 할애하셔야지 하루 종일 내내 걷기만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무릎, 고관절, 발목, 심지어는 발바닥에 있는 여러 가지 인대 손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걷기에 대해서 집착하고 목표를 세우지 마라. 그건 좋지 않습니다. 좋은 걷기를 말씀드릴게요, 일단요. 좋은 걷기는 일단은 시선은 정면에서 상방 10도를 바라봐야 되고요. 걸을 때 여러분 코어 근육이라고 하죠. 나의 이 척추를 감싸고 있는 근육 있죠. 그 근육을 상상하시면서 그 근육에 강하게 힘을 딱 줘야 돼요. 반드시 이 고관절 있죠. 너무 심하지 않게 살짝 오리공둥이처럼 이렇게 엉덩이 뒤로 빼면서 발바닥 뒷부터 순서대로 뒤, 중간, 앞 순으로 지그시 들여 밟으면서 걸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걸어보세요, 여러분. 10분 걸으면요 1시간 걷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바르게 10분 걷는 게 훨씬 더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이고 척추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이지 그냥 자세를 신경 쓰지 않고 걷는 것은 바로 세 글자 나들이입니다. 나들이. 나들이는 운동이 될 수가 없습니다. 등산이 우리 척추에 대해서 굉장히 좋으려면은 몇 가지 선제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 오르막길이 일정해야 되고 두 번째, 내리막길이 일정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오르막길이 평지 갔다 갑자기 치고 올라가고 울퉁불퉁하고 길이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이 쓰는 무릎과 그 다음에 고관절, 발목에 굉장히 해롭거든요. 가장 안 좋은 곳은 사실은 내리막길이에요. 우리가 내려올 때 등산 스틱을 가지고 내려온다 하더라도 내려올 때 여러분이 받는 이 무릎과 척추의 충격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른
그런 정도로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있다면은 좋겠지만 그런 산은 없습니다. 따라서 등산 자체는 사실상 여러분의 폐기능이라든지 다른 정신건강에서 좋을 수 있지만 척추와 관절 쪽으로는 사실은 좋지 않은 운동이에요. 차라리 그래요. 두 가지 중에 하나 택하려면은 등산보다는 당연히 평지가 좋고요. 두 번째는 제가 설명드렸죠. 오르막길이 일정하고 내리막길이 일정하면은 관계없어요 라고 했죠. 언덕이죠, 언덕. 공원에 있는 언덕길 있죠. 이런 거 관계없어요. 그 다음에 굉장히 낮은 경사에 동네에 있는 뒷산 정도는 역시 관계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굉장히 높은 산, 내리막길이 굉장히 심한 이런 산들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등산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절대로 못한다 우울해하지 마시고 그런 정도의 산은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척추에 안 좋은 운동은 정해졌어요. 좌우의 근육을 골고루 쓰지 않는 운동, 그 다음에 특정 뼈를 골고루 쓰지 않는 운동이 뭘까요? 정해져 있어요. 뭐예요? 테니스, 골프, 배드민턴 이런 거. 특정 근육만, 특정 뼈만, 특정 방향으로만 쓰는 운동들은 사실은 척추에 좋지가 않아요. 또 가장 우리 척추 의사들이 하지 마세요 하는 운동 중에 하나가 너무너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고 포기하기 싫어하시는 골프예요. 골프는 특정 근육만 쓰는 거 맞죠? 두 번째는 18홀이면은 4시간, 5시간 동안 계속 고개와 허리를 구부리고 있는 동작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허리 구부리죠? 목 구부리죠? 오른쪽도 왼쪽 근육만 사용하죠? 또 허리가 이렇게 비틀게 트위스팅하죠? 정말 안 좋은 운동은 바로 골프다. 그 다음이 배드민턴. 점프했다가 착지하는 운동 있죠? 점프했다가 착지할 때 충격이 여러분 무릎과 척추 운동들이 안 좋은데 그게 대표적인 게 농구. 농구 들었는데 대부분 젊으신 분들 많이 하니까 배드민턴 많이 하잖아요. 중장년층에서. 노년층도 많이 하거든요. 안 좋아요. 비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요즘 없던 취미가 생겼어요. 뭐냐면 요즘 제가 식물 기르기. 얼마 전에 제가 클래스 다녀왔었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지금 선생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야 이거 척추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진짜. 그 선생님이 했던 말이 뭐냐면은 여러분 이 식물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물어본 거예요. 1번 물 잘 주기, 1번 적당한 햇빛, 3번 이런 환기라든지 습도, 마지막에는 흙. 뭐 같아요? 흙이에요. 다 중요하지만 이 모든 식물들이 흙이 기반이 안 됐으면 사실 다 소용없어요. 그 식물의 흙에 해당하는 게 바로 근육이에요. 여러분. 근육이 기반이 안 돼 있으면 어떠한 운동, 어떠한 영양제, 자세 필요 없어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몸에 어떠한 근육이 지금 있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근육에 맞게 적당한 근육을 기르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유산소 운동은 굉장히 좋은 운동이지만 식물로 치면은 물을 잘 주고 습도를 잘 유지하고 햇볕을 잘 쬐주는 활동이 유산소 운동이에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양질의 흙을 확보하고 그 흙을 선택하는 것은 그게 바로 근력 운동이에요. 따라서 근력 운동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고 그 다음이 유산소 운동이다. 여성분들은 대개 한 40 후반, 50 초반 되면은 근력 소실이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갱년기 때문에. 남성분 같은 경우는 여성보다 조금 늦지만 역시 근력 소실은 피할 수 없는 노화의 과정이거든요. 근육은요, 여러분의 뼈와 관절을 감싸면서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보호막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근력이 없이 급격히 운동한다면은 당연히 뼈에 골절이 생길 수가 있고 관절이 다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운동을 하고 싶다면 첫 번째 과연 해야 될 게 무엇인가? 반드시 본인의 스스로를 아셔야 돼요. 나의 근력 상태. 여러분 요즘은 뭐 헬스장 아니면 건강검진센터 가면은 측정하잖아요. 근육량, 체지방량 이런 거 측정하죠. 여러분 그거 반드시 아셔야 돼요. 내 근력량이 평균 이하인지 평균인지 따라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운동이 정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뼈의 강도. 뼈의 강도가 굉장히 안 좋은 분도 있어요. 심지어 40대 초반에도 골다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 파악하지 않고 심하게 고강도의 운동하다 보면은 골절 생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나의 몸 상태를 파악해라. 무엇을? 근육의 양과 그 다음에 체지방량 그리고 뼈의 강도. 오늘 좀 이렇게 좀 뚱뚱해 보이지 않기 위해서 딱 붙는 정장을 입었어요. 그 상태에서 여러분 운동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운동도 안 될 뿐더러 옷이 찢어집니다. 운동 목적에 맞지 않는 그런 정장과 와이셔츠가 뭐냐? 여러분의 굳어있는 근육이에요. 그런 것을 여러분 갈아입지 않고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됐어요? 잘 못할 뿐더러 찢어집니다. 옷 대신 근육이. 근육이 찢어진 것이 바로 염좌, 근육 파열이거든요. 그럼 뭘 해야 되겠어요? 갈아입어야죠. 그게 뭐예요? 스트레칭이에요, 스트레칭. 운동하기 전에 반드시 최소 20분 정도 이상은 목에서부터 발목까지 스트레칭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운동을 하신다면 운동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그 다음에 훨씬 더 부상의 염려를 덜면서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칭은 반드시 운동 전 20분 이상, 끝나고 나서도 20분 이상 앞뒤로 반드시 스트레칭을 하셔야 됩니다.
근력 운동을 말씀드리면은 상당히 저는 무릎 관절염이 있어요. 족저근막염이 있고 어깨가 안 좋아요. 너무 많아요.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무릎이 아파도 나이가 드셔도 집에 있어도 할 수 있는 효과적인 근력 운동을 제가 몇 가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 발로 서기 운동입니다. 한 발로 서기 운동이란 것이 척추에 얼마나 도움이 되냐면요, 여러분. 한 발로 서서 균형을 잡는 것만으로도 척추를 감싸고 있는 장요근을 비롯해서 코어 근육이 좌우로 계속 움직이면서 균형을 잡아주는 과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 운동만 해도 굉장히 도움됩니다.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운동은 항상 옆으로 섰을 때 허리는 구부정하면 안 된다. 항상 엉덩이는 살짝 뒤로 빼면서 척추의 각도는 전방경사 이 상태에서 가슴을 펴고 손은 벌리고요. 다리는요, 이 허벅지가 바닥과 평행선을 이뤄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버티는데 최대한 움직이지 않도록 버티기 위해서는 여러분 상상하세요. 척추 안에 있는 코어 근력을 꽉 조여야 됩니다. 10초. 다리는 바꿔서 여기에 좀 더 욕심을 부리신 분들은 어떠냐? 밸런스 보드, 시중에 파는 거 밸런스 보드 사가지고 그 위에서 한번 해보세요. 더 어려워요. 땅바닥은 평평하지만 밸런스 보드 움직이잖아요. 그 위에서 균형을 잡는 운동을 해보신다면 좀 더 효과적으로 코어 근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운동, 런지예요. 여러분 런지할 때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피하셔야 되고요. 무릎이 안 아프신 분들은 한다면 굉장히 좋은 코어 근력 강화 운동입니다. 이 상태에서 똑같이 허벅지가 땅과 평행이 될 때까지 구부린 상태에서 하나, 둘, 셋. 한 다리당 15회씩 양쪽 토탈 30회. 총 3세트 하신다면은 허벅지 근력뿐만 아니라 둔부의 근력을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런지 운동은 여러분 척추를 지켜주는 굉장히 좋은 운동일 수 있고요. 세 번째 운동이 가장 어려운 운동이에요. 좀 젊으신 분들이 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닐까 싶은데 충분히 연습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스케이트 운동입니다. 스케이트 운동. 첫 번째 준비는 이 상태에서 무릎을 굽히셔야 돼요. 무릎을 굽히는데 어떠한 자세를 취한다 하더라도 허리 각도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허리는 항상 각도 지켜야 돼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만큼만 굽히세요. 상태에서 자 하나 둘 셋 펴고 굽히고 하나 둘 셋 펴고 이때 다리를 땅바닥에 질질 끄는 게 아니에요. 찍고 찍고 해요. 이게 한 발로 서 있는 균형 운동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다리를 또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때 균형을 잡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하체 근력도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운동과 두 번째 운동을 같이 접목시킨 것이 바로 이 스케이트 운동입니다.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엉덩이하고 다리까지 당기는 증상 자체는 아마 디스크 탈출증 때문에 아픈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스트레칭은 사실은 엉덩이하고 햄스트링 근육을 이완시키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둔부 근육과 햄스트링 근육을 이완시키는 대부분의 스트레칭 운동 방법은 허리 디스크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운동은 허리 디스크를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증상도 완화시키고 운동 능력을 더욱더 좋게 만드는 햄스트링, 엉덩이 근육의 이완법을 말씀드릴게요. 필요한 도구는 바로 이런 의자 또는 책상입니다. 자, 의자를 이렇게 잡고 서세요. 선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허리가 구부러지면 안 됩니다. 요추의 각도를 유지하셔야 돼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 애매하시면요. 손으로 골반 잡고 이렇게 돌리면서 배가 좀 볼록하면서 등이 오목할 수 있도록 각도를 만드세요. 이게 출발입니다.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했죠? 구부릴 때 핵심은 허리의 각도 C커브를 항상 유지를 해야 된다. 무너지면은 하지 마세요. 더 이상 여기까지예요. 잡으셔도 돼요. 이렇게 무릎 펴고 조금씩 조금씩 다리를 멀리 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엉덩이를 뒤로 쭉 5초 5 4 3 빼고요. 이렇게 했을 때 반드시 허벅지 뒤쪽 종아리 엉덩이의 근육이 강하게 당겨지는 느낌이 오셔야 됩니다. 만약에 더 강한 강도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발을 더 빼시면 돼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숨을 내쉬면서 후 이게 있으신 분들은 잡고 하셔도 됩니다. 잡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운동은 여러분 엉덩이와 햄스트링의 스트레칭 운동입니다. 또 식물 나왔습니다. 식물. 식물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흙. 그것이 전체의 한 80%? 나머지 한 20, 30%가 습도, 바람, 기온, 빛, 물이거든요. 이게 100%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어떻게 좀 안 되기 때문에 좀 보충으로 해주는 게 영양제예요. 그런데 이런 흙 배합이 안 됐을 때 영양제 좀 주어요, 식물. 영양제도요, 적당량 흡수를 하지 않으면 독이거든요. 그래서 쑥 빨아서 잠깐 반짝하다가 다 죽어버려요.
여러분이 우리 몸의 가장 기본이 되는 흙에 해당되는 근육, 그다음에 뼈의 건강, 척추 건강, 생활 습관 이런 거를 다 무시해버리고 영양제를 드신다면은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엔 독입니다. 독. 항상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을 다 해놓고 그 이후에 정말 필요할 경우에만 영양제를 선별적으로 드시는 게 맞는 건데 지금은 완전 반대예요. 쇼파에 기대가지고 운동하기 싫으니까 영양제 사고, 귀찮으니까 영양제 사고. 여러분 냉장고 위에 천장 열어보세요. 전부 영양제예요. 이거 여러분 다 독입니다. 독. 기본을 하시고 남는 시간에만 드실 수 있도록 권고드립니다.